오늘 12시 예배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공동체 변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마 올 한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틈틈이 광고를 할 내용인데 주보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주보 앱으로 주보를 보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중에 교회 순서나 교회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앱으로 자주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아직 여러분 스마트폰에 앱이 깔려있지 않은 분들은 문의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테니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앱을 한 번씩 실행해보고 오세요. 참 오늘 이상하네요. 그 광고 메뉴 얘기에도 그렇고 뭐 전혀 반응들이 없으신데 날씨 때문이죠? 네, 그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인 앤 아웃 캠페인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 제가 매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들이 좀 작은 교회 또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 우리들이 한번 돕고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 드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교회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이 계속 시리즈로 가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토요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은 가까운 데 가서 또 필요한 곳에 가서 섬겼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토요일 예배 한 번도 안 나와보신 분들 있죠? 네, 그분들. 네, 네. 한번 올 한 해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날씨 때문이라고 제가 이해를 할게요. 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아마 몇 주 지나면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리스트들이 나올 테니까 함께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동체의 크립토나이트 깨기, 굉장히 생소한 제목입니다. 여기 크립토나이터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말은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영적 무기력 깨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제가 인사이트를 얻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크립토나이트라고 하는 말은 1940년대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가상의 물질입니다. 여러분 슈퍼맨 아시죠? 슈퍼맨이 만화로도 영화로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바로 저것입니다. 슈퍼맨이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흥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들이 어떤 걸 상상을 했냐면 슈퍼맨이 살고 있던 행성에서 저 물질 크립토나이트를 가져오면 슈퍼맨이 힘을 잃는 겁니다. 네, 제가 계속 저걸 보여주는 이유는 알고 계시죠? 연말 연초 절기 때만 나오는 분들에게 예배가 그렇게 지루한 것이 아니다, 말씀은 재밌는 것이다,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끌고 왔어요. 또 슈퍼맨을 또. 자, 크립토나이트 깨기, 우리의 공동체 안에 크립토나이트,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일은 무엇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여리고성에 들어갔어요. 가장 강력한 성읍이었던 여리고성을 깨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전쟁을 하게 됐는데 패하게 되죠. 그게 아이성 전투입니다. 제가 어제도 10시 예배 때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 이게 무슨 얘기지 하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이거 아는 얘기죠? 예, 모르는 겁니까? 날씨 때문입니까?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진짜 모른다고 생각되면 올 봄에 구약개관 공부를 꼭 하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알아야 이게 설교도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아이라고 하는 성과 전투를 하게 되면 이 성은 굉장히 작은 성인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36명의 전사자가 나옵니다. 그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60만 대군이 한 명도 죽지 않았는데 작은 성 전투에서 36명이 죽었으니까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고 사실 36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렇지 않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하여 공동체가 영적으로 침체되었다는 겁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36명의 문제가 아니라 72명의 부모가 자식을 잃었다는 말이고 36명의 아내가 남편을 잃었다는 말이고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를 잃었다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그들로 인하여 영적 침체에 빠졌고 여호수아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자 한 명이 있다. 지금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한 명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문제를 가지게 된 거예요. 오늘 제가 심각하게 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명으로 인해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너희 중에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 중에 음행이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누구에게 질책하고 있냐면 교회 리더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 우리가 권사 취임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이 참 적절했다라고 생각되는데, 집사들에게 죄송한데 제가 생각할 때 집사까지는 제가 조금 그런데 권사쯤 되면 저는 교회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집사. 네, 권사는 리더다. 리더들에게 책임이 있다. 우리 공동체의 권사 그리고 장로, 목회자는 이 공동체를 어떻게 치리해야 될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들 리더들이 너희 중에 음행을 행하는 자가 있다함을 듣고도 너희들이 제대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공동체가 영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즘 합리적 의심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리더들이 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중에 누구가 음행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냥 놔뒀을까요? 자,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드러내면 혹시 공동체가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왜 저 사람의 일을 건드려서 복잡한 일에 휘말릴까, 그래서 귀찮아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합리적 의심,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이 공동체에 굉장히 막강한 재정적인 영향력,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건드리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합리적인 의심, 만약에 저 사람의 죄를 딱 이야기하는 순간 저 사람이 교회를 떠날지도 몰라, 믿음을 떠나면 어떻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올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많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공동체의 리더와 그 공동체에 대하여 무섭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 사도 바울 같지 않은 거예요. 너희 중에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 사단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악한 자를 보내어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이 악한 사람을 너희에게서 내쫓으라.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전체 공동체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들이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넣잖아요. 누룩은 그 이스트입니다. 이스트를 넣으면 반죽한 것이 쫙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적은 누룩이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그가 한 사람이 행한 일 같지만 그가 행한 음행과 속이는 일과 우상 숭배하는 일로 인하여 너희들이 그것을 그냥 놔두며 공동체 전체가 무기력해질 수 있으니 너희들이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들이 구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을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9절과 10절을 유심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은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이 아니라 바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음행도 저지르고 우상 숭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데, 너희들이 그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고 한다면 옛날에 유행어처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구를 떠나거라 하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들이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그런 사람들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건,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신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11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들이 믿고 또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문제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하여 우리들이 다루지 않으면 이 죄가 누룩처럼 전염병처럼 번져서 이 교회 공동체를 초토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이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교회를 다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요즘 참 마음 아픈 게, 어떤 언론사가 지금 집중적으로 교회와 목회자들의 일탈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마음 아프죠, 우리 굉장히.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그 일탈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일탈과 죄에 대해서 우리들이 침묵하고 그 죄를 우리들이 올바로 다루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그 후유증과 그 영적 무기력함을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그런 죄를 드러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이 교회 안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부끄러운 것이 단순히 폭로되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게 부끄러운 일인데, 그 일을 통하여 우리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집사와 권사를 이렇게 구분해서 죄송한데, 우리 교회 집사들이 참 많은데 권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교회에 어떤 집사가 죄를 졌다, 그 세상 사람들이 뭐 집사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권사가 죄를, 권사가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장로가 죄를, 장로가, 근데 목사가 그런 일을, 목사가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 안에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신자로 불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책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에 대한 문제, 그것이 드러냈을 때 사탄에게 그를 내어줌으로 인하여 그의 영이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와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징계와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것을 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드러내지 않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속이는 일들에 대하여 교회가 침묵할 때 그것은 단순히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오늘 우리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 죄를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죄를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감추려 하면 점점 더 변명하게 되고요, 변명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요.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죄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나와 동일한 죄, 나와 같은 죄인들을 만나면 굉장히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 이 죄가 누룩처럼 번져서 동일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죄인들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내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를 자꾸 들춰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참 신기합니다. 나보다 더 큰 죄를 진 사람을 보면 내 지은 죄가 조금 보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들추기 시작하면 점점 추악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보면 앞자리에 앉는 분들이 있어요. 앞자리에 앉는 분들은 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과 이제 자리가 부족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늦게 오는 사람은 자리가 없으니까 끝까지 앞에 끌어다가 빈자리를 채웁니다. 그래서 일찍 오는 경우와 늦게 오는 경우 두 경우에 앞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혹시라도 지금 앞자리에 앉은 분들 중에 마음 상하지 말고 그냥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늦게 오는 분들과 일찍 오는 분들의 차이는 뭐냐면 일찍 와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와서 앞자리를 앉지만 늦게 와서 안내를 받는 사람들의 태도는 거의 이런 표정입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옵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오는데 딱 옆을 보니까 아니 권사나 장로님쯤 되는 사람이 같이 이러고 와. 그럼 내가 펴집니다. 아, 이 권사도 오는데 뭐 내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죠. 이게 죄의 속성, 이게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지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자꾸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며 우리들이 해야 되는,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죄에 대한 문제들을 노출과 폭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관점에서 관계의 관점에서 우리들이 죄를 다루어야 된다. 우리들이 이 사랑이 없는 이 죄들은요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자꾸 죄에 대해서 방어적이 돼요. 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죄를 이렇게 드러내면 힘든 거예요. 자꾸 방어를 하기 시작하면 점점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공동체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있죠. 이렇게 뭐 친구들 모여서 이렇게 막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제일 재밌는 건 뒷담화잖아요. 막 재미있게 막 한참 뒷담화를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 아무도 화장실을 못 가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몰라. 불안해져요. 두려워지는 겁니다. 참다운 사랑의 관계가 아닌 그 관계들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그러니까 사랑은요, 우리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힘들기는 하지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해결해 주는데 사랑이 없는 공동체에서는요, 점점 두려움으로 인하여 공동체를 서로 비난하게 되는 거죠. 참된 사랑, 참된 공동체가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도 쓰고 이 가슴을 뭘로? 의의 호신경을 입고, 아,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평화의 무장한 신을, 복음의 신을 신고, 이게 전신갑주를 입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갑옷을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뒤통수를 가리고 등허리에 뭐를 대고 이런 건 없습니다. 앞을 다 가립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요 앞을 가립니다. 뒤를 안 가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내 뒤에 있는 동료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앞서 나가 싸울 수 있는데 만일 뒤가 의심스럽다면 우리는 앞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을 믿고 의의 병기를 두고 나가서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안에 우리들이 꿈꾸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죠. 자, 우리 공동체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세 부류로 크리스찬들이 나눠집니다. 첫째는요, 세속화된 크리스찬입니다. 세속화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 우리들이 예배를 거룩하게 표현하죠. 왜? 거룩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여기를 딱 나가면서부터는 우리는 세상과 동일한 세속적인 사람, 이것을 세속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 것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 세속화된 크리스찬들은요 정말 영향력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조그만 돈을 가지고 조그만 권력을 가지고도 우리들이 얼마든지 신앙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한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어느 날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 저녁 예배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고 밖으로 나가면서 교인들과 함께 인사를 하는데 어떤 여자분하고 인사를 하다 깜짝 놀랐대요. 서로 놀란 거예요. 자기가 평소 가는 술집 주인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술집에 찾아오는 목사가 설교를 한 거예요. 무섭고 죄송한 일인데 설교하는 목회자들 중에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하지만 주일날 이 강단을 벗어나서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삶에서 그 말씀에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세상에 가서 동일한 세상 사람들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 교회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오래전 20, 30년 전 만나교회 교육 목사로 있던 분이 목사기는 한데 담배를 못 끊었어요. 교인들이 있는데 필 수 없으니 그것도 담배는 왜 꼭 밥 먹고 난 다음에 피고 싶어요? 그래서 점심 먹고 밖에 몰래 나가서 담배를 피다 여러 번 걸렸어요. 결국 교회를 사임했어요. 여러분 담배를 피고 안 피고가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담배 핀다고 구원 못 받나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목회자로 살아가며 교인들이 아,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술, 담배 정도는 안 하고 목회를 했으면 좋겠어. 이건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로서 교인들을 섬기는 부분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것 하지 못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할 때 우리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 집사, 권사, 장로, 아니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적어도 교회 안의 공동체인 형제들에게 세상이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 지키지 못하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영적인 능력 있는 공동체를 우리들이 꿈꿀 수 있겠는가? 근데 우리들 주변에 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세속적인 크리스찬인가?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금욕적인 크리스찬들이에요. 금욕적인 사람들은 어떤 일인가? 2000년 역사 가운데 이건 계속되었던 일들이죠. 이 세상이 더러우니 세상이 죄악이 있으니 나는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갈 수 없어. 그래서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수도원주의 운동이 일어나죠. 요즘 또 기도원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난 세상과 단절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살겠어. 저는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과 금욕적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두 가지의 편의주의를 함께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SNF파 같은 사람들 그랬고요. 세속적인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싶다는 금욕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지저분하고 세상은 더러우니 내가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해봤다는 거야. 세상과 연결시키지 않겠다는 거야. 이런 두 부류의 흐름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크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어제 권사 취임식을 했어요.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권사가 됐어요. 우리 3월 말에는 우리 장로로 또 취임식을 가질 거예요. 권사는요 교회에서 임명을 받았지만 권사됨이 장로가 교회에서 됐지만 장로됨이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야 되는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목사됨이 이 교회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목사임이 드러나야 되는 그래서 저는 교회의 젊은이들이 종종 신학을 하겠다, 목사가 되겠다 그러면 일단은 말립니다. 꼭 목사가 돼야 되겠냐? 너같이 훌륭하고 너같이 똑똑하고 너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다 목사가 되면 이 세상은 누가 지키겠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거룩한 부르심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부르십니다. 유명한 디트리 본헤퍼라고 하는 그 독일의 신학자는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 1945년 끝나기 전에 사형을 당해요. 그는 20대의 교수가 돼서 30대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인데요. 그는 나치에 저항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2차 세계대전에 나치와 저항했던 많은 신학자와 철학자들이 미국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미국에 가서 꽃을 피우죠. 많은 신학의 사조들이 미국에서 꽃을 피웁니다. 그들은 나치와 싸우지 아니하고 그곳에 가서 자유롭게 학문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해서 그 사람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디트리 모네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가 이들과 맞서 싸우겠냐는 거예요. 다 도망가면 이 죄악에 대해서 누가 맞서 싸우겠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이후에 공산 정권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넘어와서 그들이 대표적으로 영락교회를 세웠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모든 것을 버리고 온 사람들의 신앙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힘들었더라도 그들이 그 자리를 지켰더라면 지금 이렇게 됐을까?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이 공동체로서 서로 보호하고 서로 지켜주며 우리들이 어떻게 이 공동체를 이룰까에 대한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 이게 말씀 묵상을 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말씀인데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빛을 생각하다 보니까 빛은 어둡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더라고요. 어두워야 빛이 있는 겁니다. 아,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라.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금은 썩어질 음식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는 곳에서는 소금은 아무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셨구나.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과 분리돼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도 아니고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세속화되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이 공동체를 우리들이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혼자 힘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에도 성경에 가는 곳마다 전도했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이삭, 그는 진짜 억울하게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을 빼앗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우물은 생명과 같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우물을 빼앗기고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파고 또 빼앗기고 우물을 파고 또 빼앗기는 것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이삭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야곱, 물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피난 가서 그의 외삼촌 집에서 이방의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그가 양을 치며 살았는데 진짜 놀라운 일은 뭐냐면 야곱 때문에 그의 외삼촌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요, 그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살아가는 동안 요셉이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형통하였더라.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죄를 지어서 영적 크립토나이트,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제대로 됨으로 인하여 공동체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꿈꿔야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이에요? 죄의 문제를 그렇게 쉽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드러나야 되고 교정되어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을 그런 공동체로 초대하고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의 이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속한 이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2019년에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혹시 나로 인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는지, 우리 공동체 안의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로 인하여 온 사람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인하여 그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이 예물들이 아름답게 하늘나라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 영향력이 전파되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새로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를 꿈꾸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